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이제껏 접었던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게 접혀있는지 몰라서 또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짠! 최근에 접었던 친구들인데 얘는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름을 너무 많아서 캐릭터들이 엘 브라운이에요. 이 친구는 엘 브라운.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인형도 가능하고요. 연필을 꽂아서 연필 뒤에 이렇게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엘 브라운.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영상이 있겠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접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엘 브라운이고요. 자, 그리고 개구리처럼 생긴 이 친구는 레너드 칼. 개구리같이 생겼죠? 자, 이 버섯은 버섯이 폭탄이에요. 퓨, 이렇게 부메랑처럼 던지는 것 같아요. 레너드 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안녕 얘들아, 난 레너드 칼이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 프렌즈 신규 스킨인가요? 이 라인, 그죠? 이 친구 셀리레온입니다. 병아리처럼 생겼어요. 안녕 얘들아, 나 레온인데 셀리레온이야. 레온이 스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셀리레온 너무 귀여워요, 그쵸? 병아리처럼. 레온 후드를 많이 쓰고 나오는데, 자, 이제 레온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이 친구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오리지널. 자, 오리지널 레온입니다. 자, 연필 장식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장은 다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친구는. 오리지널 레온입니다. 자, 영상 작은 슥슥이 레온을 검색하시면 영상이 다 나와요. 사탕을 물고 있네요. 아니요, 난 레온이라고 해. 자, 레온. 오리지널 레온이었고요. 그리고 다람쥐 레온도 있었어요. 다람쥐 레온. 아,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혀가 없어요. 혀가 메롱하는 혀가 여기 없죠? 여기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깜빡하고 혀를 붙이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자, 이 친구는 다람쥐 레온.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원래 혀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리지널은 얘는 이제 이빨이네요. 다람쥐 모양을 한 다람쥐 레온.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바로 상어 레온. 뚜루 뚜루 난 상어 레온. 자, 상어 레온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 보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천천히 접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두 확인하시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어 레온 만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은 늑대 레온. 으아, 정말 무섭죠? 아하, 난 늑대 레온. 자, 늑대 레온은 이 얼굴만 접은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늑대 레온의 몸 부분을 몸만 만든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두 개예요. 자, 몸은 이제 접기는 아니고 만들기로 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만들면 친구들 꼭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인 겁니다. 크아, 늑대 레온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접었던 맥스예요, 맥스. 슝! 안녕 얘들아, 난 맥스라고 해. 귀엽죠? 자, 신규 스킨 맥스, 비와 맥스 중에서 맥스를 접었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고 있었던 캐릭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같이 신규 스킨으로 같이 나왔던 비입니다. 비. 비.
이 꿀벌. 꿀벌을 닮은 비였습니다. 짠. 맥스는 내 친구라고 나랑 같이 나왔어. 자, 우리 친구들 비와 맥스 같이 한번 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쭈루루루루 바로 스파이크 시리즈예요. 오리지널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가장 만들기가 쉬웠어요. 이렇게 연두 색깔 쫙 바르고 띵띵 띵띵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기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스파이크를 가장 먼저 도전해보면 쉽게 접을 수 있어요. 스파이크. 그리고 이 스파이크 다음으로 나왔던 벚꽃 스파이크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짜잔. 안녕 얘들아, 난 벚꽃 스파이크라고 해.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보면 더 재밌겠죠? 그리고 얘는 로봇 스파이크. 로봇 스파이크예요. 이 위에 이거는 물미역인가요? 이렇게 로봇 스파이크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자, 얘는 할로윈 스킨으로 나왔던 용암 스파이크예요. 자, 구매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짠! 용암 덩이를 들고 있어요. 날리려고. 내 로봇 스파이크. 와, 진짜 불덩이 같죠? 자, 로봇 스파이크였고요. 자, 그리고 거의 초창기에 접었던, 제일 처음에 접었던,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예, 8비트.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에도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8비트. 빨간 색깔도 나왔더라고요. 빨간색도 한번 접어볼까 싶어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로봇 8비트입니다. 8비트 한번 접어보시고요. 자, 이거는 최근에 접었던 토끼 펜이에요. 일반 펜이 넣고 그냥 토끼 펜이. 귀여운 토끼 머리. 안녕, 난 토끼 펜이라고 해. 토끼 펜이. 역시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어봤어요. 토끼 펜이었고요. 그리고 좀 초반에 신규 캐릭터들이 나오기 전에 엘 프리모가 아주 인기가 많았죠? 넌 엘 프리모 뷰 뷰 쿵 엘 프리모. 자, 이어서 이제 나왔던 엘 프리모 리모델링. 자, 이 친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영상이 있어요, 친구들. 작은 슥슥이 엘 프리모 치면은 이렇게 영상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답니다. 엘 프리모 리모델링 버전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리모델링 된 엘 프리모에서 조금 변형된 엘 레이 프리모예요. 슝, 슝. 이 LA 프리모를 보면서 조금 유치하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나요? 그죠? 네, 가면을 쓴 LA 프리모였고요. 자, 이 친구도 또 찾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들었던 팸입니다. 팸. 팸. 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브롤 스타트를 안 하는데 한번 해봤을 때 팸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해보지 못했어요. 팸. 자, 그리고 얘는 아이리스 타라. 자, 일반 타라는 접지 않았고요. 짠! 아이리스 타라. 퓨퓨. 좀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아이리스 타라도 한번 접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짜잔! 크로우. 얘는 좀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띵, 띠리리리. 크로우. 자, 안에는 이렇게 연필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크로우 연필 장식. 퓨. 크로우였고요. 자, 그리고 얘는 분노의 질주 칼. 자, 우리 처음에 봤던 짜잔, 얘랑 같은 라인이죠. 칼이에요. 얘도. 얘는 레너드 칼.
얘네 분노의 질주. 이름이 분노의 질주 칼이에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칼도 있는데, 저 오리지널 칼은 아직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친구도 원하나요? 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리지널 칼입니다, 얘는. 자, 얘에 비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 라인 프렌즈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죠? 너무 다르죠? 이미지가.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는 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쭈쭈언. 양쪽 손에 폭탄을 들고 있는 리코예요. 얘도 로봇이죠? 띵띵띵띵띵띵 뿡뿡뿡. 안녕 얘들아, 난 리코야. 리코 맞나요? 리코가 아니네요. 틱이네요. 역시 브롤스타즈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작은 숙세이가 리콘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헷갈릴까봐 이름을 적어놨어. 틱이었어요. 틱. 미안해요. 미안해 틱. 틱 많이 하는 친구들 미안해. 자, 틱이었습니다. 퓨퓨퓨퓨퓨. 와, 대포가 엄청 크죠? 틱. 그리고 자, 이 친구를 조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얘는, 자, 맞춰보세요. 얘는 누굴까요? 나는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브롤러가 아니라고. 바로 파이퍼야. 파이퍼 같나요? 얘는 할로윈 시즌에 얘랑 용암 스파이크랑 거의 같은 시즌에 나왔던 파이퍼의 파이퍼. 유후, 위키드 파이퍼라고 들어봤나요? 위키드 파이퍼. 파이퍼였고요. 자, 오리지널 파이퍼를 접질 않아서. 짠! 난 콜트 빵빵빵빵빵. 권총을 사용하는 둥둥둥둥둥둥둥둥 콜트라고. 후후후후. 콜트도 한번 접어봤었고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데. 난 불이다. 이 친구는 불이에요. 불.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친구도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황소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도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잡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짠! 얘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자, 산타 다이너마이크예요. 자, 산타 얼굴을 한 산타 다이너마이크. 안녕 얘들아. 하하, 모두 없애주겠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자, 산타 다이너마이크 또 접어봤었고요. 자, 그리고 짜잔, 최근에 접었던 모티스. 이 사실 신사 모티스인데 일반 모티스는 모자가 없잖아요. 그 머리를 접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사 모티스로 이렇게 접어봤어요.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신사 모티스. 그리고 이제 모티스 라인으로 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얘도 아마 할로윈 시즌에 나왔던 암흑 마녀 모티스예요. 여잔가요? 마녀네 마녀. 안녕 얘들아, 나는 암흑마녀 모티스. 오, 무서워. 암흑마녀 모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리코죠. 자, 틱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아주 간단해요. 얘도 스파이크처럼 간단한 친구예요. 만들기가 쉬워서 우리 친구들 처음 도전하면 스파이크나 리코 먼저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코는 자, 이 위에 모자를 쓴 팝콘 리코도 있어요. 자, 영상으로 리코를 치시면 영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접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다 소개를 했는데,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접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엠즈입니다. 엠즈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캐릭터죠. 자, 엠즈를 한번 손가락을 넣어볼까. 어디니?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얘를 안 했더니. 자, 여기야, 여기 바로 여기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난 MG. MG 캐릭터도 이렇게 접어봤어요. MG도 접었었고요. 자, 그리고 쭝 망치를 들고 있는 프랭크. 쿵쿵. 자, 프랭크도 예전에 이렇게 접었습니다. 허허허. 프랭크 잡을 친구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프랭크. 자, 그리고 얘 누굴까요? 지야, 니타. 네, 바로 니타입니다. 니타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얘 하나만 접었었네요. 바로 곰. 곰의 탈을 쓴 니타입니다. 니타. 하하. 니타도 많이 쓰죠, 우리 친구들 게임에서. 자, 그리고 이제 몇명안 남았는데, 자, 비비입니다. 비비. 거의 처음에 접었던 비비. 비비는 이 캐릭터와 야구 방망이가 따로 지금 영상에 소개돼 있어요. 짠, 이렇게 뒤에 붙여서 비비를 좀더 힘을 실어줬어요. 자, 비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짠, 얘는 진이에요. 진. 유유유, 안녕 얘들아. 진. 진이고, 자, 진 다음에 나왔던 짜잔, 해적진도 있습니다. 해적진. 얘는 해적진. 조금 더 무섭죠? 해골이 머리에 이렇게 있네요. 해적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리코는 봤지만 팝콘 리코 못 봤죠? 팝콘 리코랑 샌디가 사라졌어요. 샌디가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오리지널 칼 영상은 아직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총해서 총 38개, 38개의 영상 중에서 이제 칼이 없으니까 영상이 37개 영상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맥스를 접었던 친구들이, 나는 비도 접고 싶어. 그러면 브롤스타즈 유튜브 검색창에 작은 슥슥이 비를 치시면 바로 이비 영상이 뜰 거예요. 그래서 비를 접을 수 있고요. 오래전에, 나 8비트가 있을까? 작은 슥슥이 8비트를 치시면 짠, 8비트 영상이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38개 캐릭터들은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37개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검색해서 모두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는 오늘 이렇게 브롤스타즈 캐릭터들을 모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어떤 캐릭터를 접고 싶은가요? 자, 많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인기 있어하고 좋아하는 캐릭터는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캐릭터를 접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안녕!